법칙, 주식 투자를 성공 법칙을 만들라. 이런 주제로 오늘 2시간 반 동안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참, 이게 쉬운 것 같지만 어렵죠. 시간이 걸려요. 누구든지요. 실제로 그렇게 해서 자신만의 법칙을 가는 것이, 어제 시장을 먼저 보고요. 시장 상황이, 한미공군의 연례적인 연합공중훈련인 맥스 언더를 문제 삼아서 어제 나는 보기만 한데 어서 오시고요. 고위급 회담을 무기 연기하겠다. 풍풍이 아빠님 어서 오세요. 그래서 남북경협지가 어제 급락을 했죠. 근데 무슨 일이 있을까요? 저는 아직은 끝나지 않았다고 보는 거죠. 또 하나가 이제 스위스에 있는 북한 김계관 일방적인 핵포기 강요를 하면 북미 정상회담을 재고려할 수도 있다. 그러면 재고려하겠다. 하겠다가 아니라 뭐죠? 고려할 수도 있다. 이게 압박하는 거죠. 북미 정상, 아니, 근데 일방적으로 그러면 됩니까? 예. 아니, 우리를 핵도 뺏어가고, 뭐, 화학무기도 뺏어가고, 다 뺏어가면, 우리, 털털이 된 다음에, 당신네들 왔다가 쏟아부으면, 그죠? 거기다가 또 뭐, ICBM을 6,400km와 6,700km를, 미국에서 또 실험 발사해서 성공적으로 끝내놓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쏟아부으면 우리는 뭐 죽으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북한에서는 예, 서서히 가자. 너무 급하게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한바탕 했겠죠. 그죠? 너무 인생이 모장님도 어서 오시고요. 그러니까 자기네들 입장은 한해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몰아붙인 생각이 드니까. 그죠? 좀 연기. 아마 군부에서, 북한 군부에서도 이건 빨리 가면 안 된다. 이렇게 아마 제안을 갔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뭐, 그죠? 우리는 알수 있나요? 그렇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좋은 정보를 어떻게 들고 가느냐가 더 중요한 거고요. 실적이 부진해서 어느 놈을 너무 실적이 나빠서 적자로 전환해서 잘랐더니 띠 올라갔네? 자, 이런 것은 우리는 그럼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여러분들은 그럼 이런 일일이 대응할 필요는 없고, 최소한도 기업이 괜찮은 기업을 매수했으면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수의 이런 하락은 항상 여러분한테 또 다른 기회를 주는 거예요. 왜 그렇죠? 지수가 폭락하고 나면 새로운 종목에서 새로운 장세로 순환매를 일으켜요. 근데 사람들은 주가가, 지수가 떨어지면 겁부터 내죠. 아, 이거 큰일 났다, 이제. 난리 났다, 이거. 이제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 주식. 그죠? 순환매 장사가 또 다른 곳에서 서서히 일어나는데, 거기 생각은 안 하고, 아, 북미 정상회담 저거 되는 거야. 북한 애들 저거 믿을 수 있어. 너무 이럴 필요 없다는 거죠. 좋은 종목을 들고 얼마나 가느냐. 자, 북미 정상회담 그대로 정지는 아니라면, 여러분 수혜주를 보되, 저는 실적이 개선되는 종목을 매수해서 가면, 걱정할 일이 없습니다. 그죠? 실적도 안 하고 급등 나간다고 그거 먹었다가, 잠시 또 테마에 굴려갖고 그냥 와장창 떨어지면, 여러분을 아프게 하지만, 실제로 기업이 개선되면서 갈 때는, 전혀, 북남북, 경협 테마? 아무 관계 없습니다. 또, 남북경협이 된다고 당장 기업이 실적이 개선되는 것도 아니죠. 그럼 6개월 선행으로 우리는 봐잖아요. 엠벨님도 어서 오세요. 6개월 선행으로 보되, 여러분은 부실 종목만 만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기업이 기본되는 종목은 테마와 무관하게 여러분이 보유해도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거죠. 템플턴은 그런 쪽면에서 종목들을 매수하고, 사실들 회원들한테 그렇게 접근하라고 그랬지. 그것을 뭐, 아니, 실적도 전혀 안 되는데 테마 때문에 간다고 그냥 막 이것저것 다 사라. 저는 그렇게는 안 합니다. 최소한도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서 자유롭죠? 깡통에서 자유로운 거예요. 투자로 인해서 손실을 꼭 깡통 내고 아파하는 것을 주도 없이 봐잖아요. 예. 진짜, 우리 방에 와가지고 안타까운 것이, 뭐, 열세 종목을 들고 왔는데, 2천 몇백만 원을 갖다가 다 정지된 종목만은 2,300만 원 깨먹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런 것들이 다 여러분을 힘들게 만드는 이유가 뭐예요? 그냥 테마로 간다고 이것저것 다 사면,
그것이 꼭 나를 해치지요. 그런데 진짜 실적이 괜찮아서 가는 종목들은 그야말로 그거는 가더라도 테마가 사라지더라도 여러분을 아프게 할 가능성이 별로 없다라는 거죠. 그걸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가는 종목들을 아무거나 사다가 아유, 전문가님 아픕니다. 지금 너무 떨어져가지고 이거 어떻게 다 팔아야 되나요? 글쎄, 테마가 그렇게 쉽게 끝날까요? 남북 테마는 다르죠. 어쨌든 북미 정상회담이 6월 12일 날, 예, 일단 싱가포르에서 열리기로 돼 있으니까 그때까지는 뭐 아무 지장이 없지 않을까. 만약에 그래서 우리 의원들한테 어떤 걸 먼저 사야 되느냐? 자, 일단 북한 지도를 놓고 봤을 때 가장 필요한 게 그럼 뭘까요? 그죠? 가장 필요할 게 뭘까요? 여러분은 어떤 종목을 사야 되죠? 예? 북한을 쳐다보면서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딱 보면, 아, 전기가 필요하겠구나. 우리나라도 전기가 일단, 그죠? 저기를 못했으니까, 전기 종목이 괜찮은 종목은 여러분, 반도체요? 지혜스님, 웃자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전기 종목을 당연히 있어야 될 거고요. 그죠? 두 번째로는 뭘 가야 되죠? 남북 경협이 열리면 개성공단이 물론 열릴 가능성이 우선 큰 거고요. 두 번째로는 무역이 열리겠죠? 그죠? 무역이 열리면 어디로 가야 돼요? 무역 관련주, 해양 관련주, 그죠? 그 다음에요. 또 하나는 철도 관련주가 되겠죠. 어떻게 됐어요? 저 아침에도 우리 의원들한테 철도 관련주를 싸면 매수하고 출장 직장 출근하라고 예약 매매하라고 제가 문자를 아침에 7시 반에 보냈어요. 그래서 아마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죠? 왜 그렇게 보냈을까? 그러면 이제 끝나는 장이 아니고 아직 더 가야 돼서 그런 종목들은 매수해서 놔두고 가만히 들고 가면 좋은 일은 시간이 해결해 주는 거잖아요. 그죠? 자, 이것이 여러분이 해야 될 거고 남북경협주 관심 있는 거를 꼭 알고 싶다 그러면 채팅창에 한번 써보세요. 걱정돼요? 자, 걱정되는가요? 전기 종목을 이렇게 사는데 뭐 이런 게 걱정되던가요? 아마 그래서 못 사나요? 반도체? 아, 뭐, 아직 이제 뭐 얼마 올라가지도 않았는데 미리 겁내서 다 팔고 도망갈까요? 우린 이 바닥에서 샀으니까. 그죠? 뭐 지금 수익 좀 깎아먹었다 그래서 겁낼 게 하나도 없죠. 그죠? 뭐 이상이 있어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어제 뭐12% 빠졌느니 어쩌니 아우성 쳐도. 그죠? 그 다음에 뭐 이런 게다 어떻게 됐어요? 예? 오늘도 또 올라가나요? 아유, 뭐 미생이 이상 있나요? 가만 있어봐, 이거 뿡뿡이 아빠님 이거 들고 있나? 이건 좋은 종목이라고 가르쳐 줬었는데 옛날에 샀는데, 그죠? 옛날에 샀는데 들고 있어요? 모르겠습니다. 네. 이런 거 들고 있나요? 잘 들고 있으면, 그죠? 추천 다 추천 주잖아요, 옛날에요. 근데 이건 뭐 테마가 붙여서 남북 테마라고서 아우성 치고 그러지만 이미 다이 바닥에서 사서 들고 왔던 종목이잖아요. 전문가님, 저거 158% 수익 났습니다. 그래갖고 여기 어디다 올리잖아요. 수익률 뽐내기. 아, 이게 100% 수익 안 나면 수익도 아니라고 생각해서 수익률 뽐내기도 안 올려요. 우리 식구들은. 자,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예, 가만히 들고 가면 좋은 일이 벌어지나요? 그죠? 아유, 하이닉스 끝났다고요? 누가 하이닉스 끝났다고 그랬어요? 예? 하이닉스 끝났나요? 아유, 또 올라갔네요. 어떻게 된 거예요? 하이닉스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아직. 오늘 또 올라가, 오늘 또 갭상승이 또 나가버렸는데요. 이제 91,500원을 또 돌파하고 나가려고 참 오랫동안 이 매물대에서 오랫동안 옆으로 횡보했죠. 자, 드디어 더 나갑니다. 아, 전문가님 더 살까요? 나 없는데. 사보세요. 예, 사보세요. 이 자리에서 샀습니다. 또 나갔습니다. 자, 안 끝나고 지금도 가는데 다 이제 주도주 끝났다고요? 지혜스님, 반도체 필요하다고 해서 반도체. 하긴 뭐 공장도 없으니까, 북한에는, 그죠? 반도체 공장도 없으니까. 저 인도 스마트폰하고 태국인가요? 어리 스마트폰을 쓰고 있죠?
자, 아직도 얘는 가고 있다. 수익이 얼마일까요? 아, 이걸 보내왔어야 되는데, 그죠? 지금 아마 198%라고 그랬나요? 우리 바다마을님? 198%? 자, 아직도 북한 수혜주도 제가 볼 때는 아직 끝난 거 아닙니다. 그죠? 어제 강력하게 올라갔다. 이런 대아티아이는 강력하게 올라와서, 예, 이게 수익률 뽐내기에 154%인가요? 158% 올렸죠? 아직 안 끝났잖아요. 그죠? 그저께 강력하게 끝나면서 종가에 기관이 15%를 강력하게 끌어올리고, 그 다음에 어제 조정을 받았지만, 아직도 나는 간다. 어디로? 우상향으로 간다. 그러면 템플턴 식구는 다 잘랐을까요? 안 잘랐죠. 그죠? 안 잘랐습니다. 근데 참 이거 멋있게 나가는 거 진짜 정말 멋있는 종목은 제가 추천해서 지금까지 최고의 멋있는 종목은 사실 이 종목입니다. 오늘도 신고 가는데요. 이게 우리 저기 동생이 이걸 아이고 자기 친구한테 2년만 그냥 미친 척하고 들고 와라 그랬더니요. 시큰 저 2년 전에 추천해줬더니 아이 세상에 이게 100% 나니까 홀랑 잘라먹고 있죠. 지금은 이제 땅을 치고 후회하는 거예요. 아, 주식이 어떻게 저렇게 가냐. 땅을 치고 후회하는 거예요. 자르고 나서요. 그러니까 들고 가지를 못해요. 큰 수익을 먹어야 되는데, 들고 가지 못하니까 이걸 그냥 딱 잘라버리고선 지금은. 아이고, 아까워라. 정말 너무너무 아까워.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예. 가만히 있었으면 되는데. 엠벨리님은 수익이 얼마예요? 여기서 샀으니까 여기 그죠? 오요? 예. 여기서 추가 매수하고 여기 14%에서 또 추가 매수했으니까 여기서 603%? 와, 아, 그런 거좀 올리고 그러세요. 그죠? 603%, 이야, 대단하다. 그죠? 그럼 우리 유료원은 얼마일까요? 예. 대단합니다. 안 팔았어요. 다 팔고 도망가잖아요. 그 가는 종목을 왜 잘라요? 다 이격 났다고 잘라가지고 없어요. 아, 이제 더 이상 안갈 거라고. 참, 1000% 날라가는 거. 아니, 6200원에 사갖고 지금까지 추천해서 아직도 안 팔았으니 1000%가 나갔지. 세상에, 말도 안 돼. 저런 전문가가 있어? 그죠? 있죠? 어떻게, 저런, 이 사람들이 보면, 아니, 지금 도른 거 아니야? 그죠? 어떻게 저렇게 들고 갈수 있어? 분명히 있다는 거죠, 누군가는. 그죠? 1000%가 넘었어요. 1027%가 나왔습니다. 제가 최초 추천해서 아직도 안 팔고 갔는데 1024%. 에이, 말도 안 돼. 무슨 거짓말 같다. 그죠? 거짓말 같죠? 사실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그냥 안 팔았어야 되는데, 나 팔아가지고요. 100% 먹, 1000%가 나갔는데 100% 먹고 나갔으니 땅을 치고 후회했겠죠. 그죠? 여러분은 어떻게 한 거예요? 자, 그래서 남북 경협주에 대한 투자는 여러분이 너무, 그러면, 아유, 많이 올라갔네, 오늘. 자, 아침부터 그래서 그러면 아까 우리 희맥트님이 나 출근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아래 위로 산을 대게 해놓고 그냥, 뭐 지금 아래, 밑에, 종가 아래 위로 그냥 해놓고 예약 매매놓고 나가세요. 출근하세요. 그랬는데, 왜 그렇게 하라고 가르쳐줘도 잘안 되나 봐요, 그게. 그죠? 예, 자, 남북경협주는 어쨌든 철도는 지금 오늘 그 강력하게 나간 이유를 또 하나 얘기해 드릴까요? 아유, 얘기 안 하려고 그러다가, 오늘이 무슨 일을 벌릴까요? 아, 근데 팁으로 드릴게요. 무료 방송이 왔으니까. 제가 아침에 이렇게 7시 반에 철도 관련주들을 매수하라고 그랬던 결정적인 이유는 딱한 가지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정부에서 이번에 안 올렸나? 무슨 이거 안 올렸나 보네 이거. 아이고 이런. 잠깐만요. 지금 그 남북 경원선 철도 연결 현황을 정부에서 연내 재개를 하겠다. 남측 구간을. 남측 구간을 재개해서 이거잖아, 이거. 이것도 팁으로 드릴게요. 그래서 아침부터
매수하라고 제가 관련 주들을 매수해서 갖고 있는 종목 중에서, 예, 이게 뭐요? 그러면 실적이 개선될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이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선행으로 매수하게 가볼 필요가 있다 없다? 가자, 들고 가라, 장기로. 장기로 들고 가면 뭔 일이 벌어지냐. 그래서 그냥 아침 7시 반에 제가 문자를 날리고 한번 사보시죠. 이미 벌써 대하 TI 같은 건150몇 프로가 나 있고요. 뭐죠? 동부, 뭐예요? 동아지질 이런 것들 다 수익이 지금 굉장히 많이 나 있습니다. 이게 다 뭐죠? 여러분이 투자해서 그 흔들리는데도 흔들리지 못하게 막고 들고 가라. 아직 더 가야 된다. 더 가야 된다. 그것이 제 주장이었었고 그것을 잘 이끌어가는 것이 또 전문가가 해야 될 일이니까요. 그렇게 가서 매수해 보라고 했던 종목들이에요. 그죠? 근데 다른 데는 다 물을 잘라 먹었다고 그러지만 저희 방은 아직 안 잘랐어요. 아무것도요. 그왜 그럴까요? 기업 믿는 거죠. 기업이 부실한 종목이 아니라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믿어보는 거죠. 그러면 좋은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걸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좋은 종목을 매수해서 갖고 가봤더니 정말 수익이 커졌더라. 그렇게 위해서 우리는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럼 실제로. 그럼 여러분이 어떤 투자를 해야 될지. 예. 아, 지금도 늦지 않았을까요? 예. 늦지 않았겠죠?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없는 사람은 척후병이라도 내놔서 내가 먹을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냥 쳐다만 보실 건가요? 예. 무료방송이 왔으니까, 무료방송에서도 또 하나가 이제 움직이는 것이, 지난번에 한번 제가 유튜브에 올렸는데요. 유튜브에 뭘 올렸죠? 여러분들한테 팁을 준게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팁을 줬던 것이, 아프리카 TV였었고요. 첫 번째가, 사실은 지난번에 보니까 두 사람이 샀던데, 오늘도 신고가입니다. 제 유튜브만 잘 봤어도 이거 주셨어요. 오늘도 신고가죠. 와. 그죠? 그 다음에, 진짜. 기가 막히죠? 예. 그 다음에, 최근에 또 사라고 그랬던 종목이 강력하게 매수.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가야 되는지, 또 오늘, 어제 많이 떨어졌던, 예, 남북 경협주들이 다 지금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직도 테마가 안 끝났으니까, 추가, 전문가님, 내일 아침에 추가 매수할까요? 차 사세요. 괜찮으니까. 비중 어차피 수익 나 있는데 뭐더 사서 뭐 나쁠 거뭐 있어요?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이 방에 지금 올 수가 없잖아요. 제 방에 직장 저녁 방송이 유일하게 있는 방송이죠. 사람들이 좀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오해하지 않도록 잘하고. 아, 전문가님 방은 1, 1 플러스 1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1 플러스 1을 안 하는데 왜 그러냐? 제 방은 유일하게 저녁 방송이 있는 방송입니다. 그것은 홀로서기를 가르치기 위해서 제가 주식을 통해서 혼자 홀로서서 주식을 살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하기 위해서 60강의를 줄여서 40강의를 지금 압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시작해서 오늘 차트 기법 두 번째 나갔나요? 예, 기본적 분석, 이제 기초 들어가고, 그 다음에 기술적 분석, 그 다음에 기본적 분석, 그 다음에 심리적 분석, 마지막에 포트폴리오 주도주 찾는 법 이렇게까지 이제 가는 것 중에서 지금 40강의 중에서 지금 차트 강의가 기술적 분석의 두 번째 강의까지는 오늘 MACD를 배우는 날인데요. 이렇게 저 방법으로 저는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 자기 직업을 만들기 위해서 전역 강의가 유일하게 있어서 그 홀로서기를 가르치는 거기 때문에 비용이 비싸다고 사람들이 그러지만, 그래서 저는 원 플러스 원을 안 하니까, 저녁 방송을 안 한다면 저 역시도 뭐원 플러스 원을 갈수 있겠지만, 예, 직장 다닌 사람들은 꼭 필요해서, 예, 황금남님도 어서 오세요. 저녁 방송이 있는 방송입니다. 자, 그 다음에, 대응할 거는 대응해서 어떻게 우리 유리원이 제 방에서 대응하는지를 한번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런 남북경협
총 점검을 봤을 때 어떤 종목을 어떻게 해서 들고 와서 강하게 들고 와야 되는데 어제 엄청나게 12%, 15% 빠졌죠. 10% 빠지고요. 근데 오늘 또 무슨 일이 있어요? 아무 일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그 부실 종목 인터넷 동영상에 보면 엄청나게 많이 올라오지만 그중에서 여러분은 괜찮은 종목만 매수하고 간다면 테마가 사라지더라도 여러분은 아픔을 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렇게 가면 여러분은 투자해서 지는 것보다 이긴다는 거죠. 그죠? 지는 것보다 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남북경협주 점검을 쭉 해서 제가 유튜브에 올렸으니까 그렇게 가시기 바라고요. 무료 추천주는 지난번에 제가 한번 했던 건데 오늘 많이 올라왔네요. 무료 추천주는 지난번에 파라다이스 아직도 유효합니다. 그냥 들고 가시고요. 그죠? 그죠? 아무 이상 없습니다. 뭐 여기서 추천해 줬으니까 뭐 아무 이상 없이 들고 가시고요. 그 다음에가 아유 오늘 많이 올라왔네요. PNT도 무료 추천인데 이게 뭐죠? 예, 이날 추천한 건데 아직 이상 없죠? 이상 없이 들고 가셔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또뭘 했는데 까먹었다. 그 다음에 아, 또 이걸 했죠. 무림 예, PNP 아, 좋나요? 자, 무림 PNP 여기서 추천했는데요. 아직 나 들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만 3번 한번 눌러 보시죠. 팔았나요? 아직 안 팔아야 되죠. 예. 안 팔고 들고 가야 됩니다. 예. 그래서 수익을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데 더 많이 올라가는 건 제가 다 보여드리는데 신대양재지. 아유, 멋있습니다. 정말 멋있죠. 그 다음에 또 뭐죠? 이런 거를 뭐 시장이 폭락하거나 말거나 무슨 관계 있어요? 그죠? 시장이 뭐안 간다는데 뭐 어쩌는데 그냥 올라가잖아요. 그죠? 삼보 판지. 에? 뭐요? 에, 애니아트님 오세요. 대림 포장. 무슨 일이 있어요? 아무 일 없잖아요. 그죠? 이렇게 들고 가라는 거예요. 아, 이것도 보여드릴까요? 요거는 어떻게 돼? 괜찮은 건지 모르겠다. 오늘 올라갔나? 어휴, 자, 여러분이 좋은 종목을 매수해서 들어가는 가는 것은 여러분이 투자해서 이기는 길로 가는 첫 번째 길이기 때문에 좋은 종목을 매수해서 가라는 거죠. 무료 종목 그냥 들고 가도 아무 이상 없습니다. 유튜브만 잘본 사람은 지난번에 아프리카 TV를 사가지고 상당히 지금 수익이 거의 100% 가까이 났을 거예요. 제가 가끔씩 어떠다가 한 번씩은요, 예, 유튜브에도 싹 종목을 매수하라고 슬쩍 줍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무료 방송에서 여러분들한테 좋은 종목이니까 매수해서 강력하게 보유하라 그랬는 종목에서 아무 이상 없이 잘 들고 가시고요. 자, 그러면 하나씩 같이 가겠습니다. 첫 번째, 자신이 성격에 맞는 투자 원칙을 세우는 건 아주 중요합니다. 내 마음이 지금 급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틀림없이, 예, 틀림없이 뭘 해야 되죠? 트레이드 하는 것이 낫습니다. 장기로 갖고 오지 못하고 진짜로 우리 유려원이 이번에 재밌는 일이 벌었죠? 예, 재밌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트레이더 성격은 스스로 추천주로 매수 매도를 감행했어요. 우리 방에 오셔가지고요. 실제 고지 계좌를 어제 보내 오셨는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예, 제 방에 와서 이제 갖고 가도 괜찮은데 본인은 잘라 먹었습니다. 예, 저는 뭐 잘라 먹으라는 얘기 잘안 합니다. 다만 이제 추세가 가는 방향까지 충분히 중장기로 가서 먹으라고 그러지 예, 상한가 나가고 지난번에 재밌는 그 종목을 얘기할게요. 이게 이제 그분 계좌인데 어제 보내온 건가요? 예, 손익이 지금 보이고 6,900만 원? 예. 그래서 4월 26일날 잘라먹고 27일날 잘라먹고 30일날 잘라먹고 이렇게 본인이 하신 거예요. 제가 이런 걸 강요하고 권하지는 않아요. 좋은 종목은 꾸준히 가도 탈이 안 나니까 비근한 예가 이거였습니다. 지금 와 계신데 재밌죠? 제가 이걸 여기서 추천 나가면서 자, 없는 사람은 또 사세요. 좋으니까 또 사세요. 이거는 테마하고 관계없이 사도 됩니다. 아, 그랬더니 우리 의료원이 아, 전문가님 땅굴은 역시 북한 애들이 잘 파지. 얘는 잘못 팝니다. 아, 좋은 종목이니까 그냥 들고 가보세요.
한이나 다를까 상한가. 그죠? 아직도 가고 있죠. 아니, 우리 처음 산 데는 여기죠. 그죠? 얼마나 좋아요. 이걸 여기서 그냥 제 말 듣고 추천받는데 사가지고 잘라먹었으면, 여기다 5천만 원만 넣고 잘라먹었으면 얼마일까요? 그냥 5천만 원을 그냥 벌었죠. 근데 쬐끔뿐이 안 한 것 같더라고요. 그죠? 이게 이제 자신만의 제 방에 와서 좋은 종목을 가서 안 잘라도 상관없고 잘라먹어도 상관없이 일일 본인이 일일마다 이렇게 잘라먹어서 대응해봤던 건가 봐요. 그래서 아직도 좀 공부를 더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잘라먹은 수익은 실제로 이랬습니다. 장기 투자 회원은 또 그럼 어떻게 쓸까요? 장기 투자 회원은 회원 계좌를 보면, 예,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3,000당지약 얼마죠? 떨어지든 말든 들고 있죠. 그죠? 휴캠스가 지금 또 올라간 거로 알고 있는데, 3,000당지약도 오늘은 그냥 안 올라갔네요. 그죠? 그 다음에 다나와 그대로 있고, 휴캠스. 좀 봐봐요. 사마콘덴사 지금 얼마죠? 702%입니다. 그죠? 702%이면 삼양식품 아직도 가고 있죠? 이건 벌써 얼마 전에 온 거라서, 어제 사마콘덴서가 지금 73,600원이니까 69,200원이 아니죠? 73,200원이니까 또다시 720%는 넘었을 거예요. 삼양식품은 지금 얼마죠? 삼양식품은 지금 92,500원이 아니죠? 이건 장기투자회원입니다. 99,0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럼 지금 얼마예요? 예, 거의 100%가 또 났죠. 이거 뭐요? 800만 원 벌고 있을 텐데요. 그냥 이렇게 들고 있는 거예요. 팔지도 않고요. 시장이 폭락하거나 말거나 이렇게 들고 있는 사람은 또 장기 투자를 이렇게 하고 있고요. 자신의 성격이 트레이더 성격이니까, 아, 전문가님 종목들이 다 좋으니까 내가 매수해서 그냥 잘라 먹겠습니다. 그럼 하는 거예요. 저는 뭐 강요는 안 해요. 근데 대체적으로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 거죠. 왜요? 큰 수익이 나기를 바라니까. 자, 이렇게 사마콘덴서를 얼마요? 지금 1024%가 났습니다. 제가 추천하는 날로부터 계산하면 1024% 났고요. 지금까지 들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는 몰라요. 이분도 사실은 70주가 사실은 20주인가 30주를 팔았다가 다시 사서 6,200원에 샀다가 추가 매수하는 바람에 더 못 산 것을 지금 굉장히 아쉬워하죠. 아, 그때 추천 나갈 때 추가 매수를 삼양식품처럼 했으면 좋았는데, 삼양식품 산 게 5만 원이 아닙니다. 처음 산 게 어디냐면, 지금도 최근에도 또 샀는데요. 삼양식품이 살 때가 우리가 여기서 산 거거든요. 그죠? 여기서부터 매수시러 가서, 우리 아마 엠벨리 님이 아마 여기 8월 달에 오셔서 8월 25일에 여기서 샀을 거예요. 아마 추가 매수, 이거 뭐 지저분하네. 그 다음에 여기서 처음 산 거고요. 그죠? 여기서부터 매수 시작해서 지금까지 추가 매수, 여기도 추가 매수 이렇게 왔습니다. 8월 달에도 역시 또 자르고 또 추가 매수를 또 했고요. 최근에 여기서 또 추가 매수 또 들어갔죠. 아, 전문가님, 이거 또 갈까요? 아, 전문가님, 악재는 다 나왔는데, 이거, 아이, 저 상장 폐지되면 어떡합니까? 우리 유리원이 걱정이 돼가지고 사실 그랬는데, 템플턴 여기서 추천해가지고 또 나갔습니다. 지금 98,800원이죠. 이렇게 들고 가게 만드는 것이 사마콘덴서가 1000%가 넘었습니다. 불과 얼마죠? 여러분이 불과 얼마 됐어요? 이게 2015년 10월 13, 14일 나서 삼양이 93%예요. 여기까지 왔는데요. 엄청난 거잖아요. 1024%가 났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렇게 들고 가게 만든 사람이 여러분 혼자 가능할까요? 혼자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걸 흔들릴 때마다, 예, 조정돼서 다시 나갈 때 추가 매수를 해서 강력하게 들고, 아, 종목 추천 많이 한다고 불만이 가진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을 추가 매수하려고 했으면 되는 거거든요. 추천이 또 나오면 그걸 더 사면 되거든요. 그럼 여러분이 수익이 커지지. 근데 거꾸로 해요. 어떻게 거꾸로? 이렇게요. 이렇게 거꾸로 한다니까, 이렇게. 떨어지면 그냥 본전 찾겠다고 주거로 더 사요. 이건 망하는 지름길인 거예요. 에? 올라가는 놈을 사야지 왜 떨어지는 사냐. 아니, 기관 외국인이 떨어지는 종목 사는 거 봤슈? 그죠? 없죠?
그 사람들은 올라가는 종목을 더 사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그 사람들 따라만 해도 돼요. 그냥 내 생각으로, 아, 이제 뭐 많이 올랐으니까 더 이상 안 올라올 거야 라고 생각해서 잘라버리잖아요. PMT 잘 나간다. 오늘은 누가 올라가는 거예요? 전기차. 전기차가 오늘 반등하지네요. 무림이 나빠요, 여러분. 제가 그러잖아요. 이런 거 사서 그냥 묻어두고, 가만히 내버려 그냥, 좋은 종목이래. 그냥 묻어두고 그냥 사서 가만히 있으면, 사봐라. 좋다. 묻어두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돈을 저절로 알아서 벌어주잖아요. 뭐, 잘랐다고 역시 여러분이 무진장 잘라먹는다 해서 돈더 많이 벌든가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좋은 종목을 들고 갔을 때 여러분은 탈이 안 나고요. 깡통에서 자유로운 거예요. 자, 이런 걸 보면서, 와, 700몇 프로 말도 안 돼. 어떻게 저런 사람이 다 있냐? 그죠? 지금 여기 엠벨님도 400몇 프로. 우리 또 바다마을님 여기 와 계신데, 그분도 얼마? 400몇 프로요. 1300 이상, 오늘 또 올라갔으니까, 그거 한 종목 갖고 1300 이상을 벌고 있어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아직도요. 예. 지난번에 1300 얼마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요? 1300 몇백만 원을 그냥 벌고 있잖아요. 지금 아직도 가고 있어. 말도 안 되는 거죠. 아직도 가고 있어요. 자, 시장 상황. 그래서 자신에 맞는, 성격에 맞는 투자 원칙을 세우라는 것이 뭐냐 하면, 주식 투자는 자금이 많다고 이기는 것도 아니고, 그죠? 또 끊임없는 노력을 하면서 투자 감각을 키워야 돼요. 아우,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기업의 가치가 커가는 것을 보면서 장기 투자를 할 것인지 아니면 성격이 내가 급하기 때문에 인내하기 어려운 사람은 기업의 본질에 투자하기보다는 가격 현상에 집중해서 트레이드 하는 게 맞아요. 그죠? 아이고, 성경재님도 어서 오시고요. 그러면 트레이더 주식 투자는 시장을 읽는 눈, 미세한 변화를 알아채려는 민감성, 배팅 감각을 키워야 되겠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고 여러분이, 아, 저는 그 정도의 그 능력이 안 됩니다. 그러신 분은 어떻게 돼요? 추천하는 좋은 종목을 담고 그냥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부실 종목을 추천하지 않으니까 템플턴이 상업 뭐 3년 연속 적자 기업 이런 건 추천 안 하거든요. 그럼 부실 기업은 아니니까 기업이 성장하는 한 여러분은 같이 돈을 벌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사고서 그냥 알았습니다. 그냥 물고 늘어지니까 이렇게 700% 가는 거예요. 이분이면 오래됐나요? 딱 2년째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오신 엠벨리님보다 조금 더 빨리 왔다가 또 쉬었다가 다시 1년 했다가 또 수술을 받아갖고 좀 쉬고 있다고 전문가님 좀 쉬어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더니. 자, 좋은 기업을 매수해서 여러분은 느긋한 마음으로 미래 가치에 투자를 하기를 원한다면 중장기로 보유 전략을 가시고요. 저는 시장을 보는 눈이나 미세한 변화를 알아채는 민감성, 배팅 감각 이런 게 뛰어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잘라먹겠습니다. 제 방에서 좋은 종목을 추천하면 들고 있다가 올라가면 무조건 잘라먹겠습니다. 이분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죠? 그러면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건지는 저도 잘 몰라요. 그죠? 본인의 원칙을 하나씩 만들어가고, 전문가님 부실 종목은 추천 안 하니까 좋은 종목은 아예 물려도 괜찮으니까 편하게. 그렇게 잘라먹은 거예요. 자, 장기 투자의 어려움은 개인 투자자들이 왜 어렵게 만드는 거냐? 거의 스마트폰으로 현재가를 만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현재가를 보는 순간 내 눈은 내가 종목 갖고 있는 것을 매입가를 갖고 있으니까 자꾸만 손실난 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자꾸 쳐다보니까 그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참 좋은 기업을 매수해서 돈이 일하도록 내버려둬야 되는데 인내하지 못해서 결국 수익을 이렇게 길게 못 갖고 하는 거죠. 삼양식품은 지금 100%가 넘어서 아까 93%. 그냥 가만히 삼천당 제약도 지금 300% 넘어갔다가 지금 조정받아서 260%. 아무 이상 없잖아요. 그죠? 당장 하이닉스도 얼마요? 여기 600만 원 이상 갔다가, 그죠? 지금 하이닉스도 우리 유료원이, 무슨 일이 있었어요? 지금, 예, 9만 1000원까지 갔을 때, 이제 또 전고점 다 와버렸잖아요. 여기까지 갔을 때, 그죠? 예, 추가 매수,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198% 나서 지금 수익이 얼마요? 이것도 600만 원인가요? 이렇게 벌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투자자들이 그런 게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들고 가지를 못해서 큰 수익을 못 내는 거고요.
시장에 자꾸만 대응하려고 그러니까 잘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는 첫 번째가 좋은 종목을 매수해서 어떻게 들고 가냐. 지나친 탐욕은 주식 투자에서 꼭 실패를 가져오죠. 주식 투자에서 돈을 잃거나 꼭 돈을 벌어야 될 이유가 있는 사람은 오로지 돈 욕심 때문에 오히려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느긋한 마음으로 가지고 주식에서 손실을 복수하려 하지 말고 실패해서 손해를 봤다면 왜 주식에서 손해를 봤는지 그걸 만회하려고 더 하다 보면 더 오히려 어려움에 봉착한다는 거죠. 그럼 그런 생각에서 주식처럼 또다시 실패하고 더큰 손실을 보기 때문에 왜 그럼 더큰 손실을 보게 되나요? 주식에서 손실을 주식에서 만회하려다 보면 실패하는가? 이유가 뭘까요? 손실을 만회하게 되면 결국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시세 변동이 큰 투기주나 급등주 상한가 종목을 만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문가님,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아유, 우리 저기 아시는 분 4억을 갖다가 사업해갖고 4억을 벌어갖고요. 주식해서 부부가 다 트레이더 하는데요. 아이, 가보면은 참돈 버는 것 같더니, 그래서 돈 벌었어요? 아니요. 제가 병원에 있을 때, 간호보조사가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문가님, 그쪽 일을 하신다며요?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종목 좀 하나 주세요. 그냥 파라다이스. 그때가 추석 때예요, 작년. 파라다이스 그냥 사서 500만 원 갖다 묻어놓고 그냥 가만히 있으세요. 2년만. 그러면 그냥 은행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벌고 그냥 편안하게 돈벌 겁니다. 그랬더니, 아, 그럴게요. 그러고서 물어보더라고요. 사실은 제가 아시는 분이 4억을 벌어서 지금 열심히 트레이드를 아침부터 두 분이 컴퓨터에 앉아 있는데 돈 벌었나요? 천만에요. 아이, 돈 많이 까먹었습니다. 얼마나 까먹었는데요. 지금 4억 들고 있던 거 생활비에 빼쓰고 뭐 까먹다가 7,500 남았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종목을 줄 테니까 절대 첫 번째 원칙을 지켜라. 절대 그분들한테 말 듣지도 말고 귀도 닫고 눈도 보지 말고 그냥 500만 원 용돈이 있다고 그러니까 파라다이스 가서 그냥 1년만 그냥 1년에서 2년만 묻어두고 가세요. 그랬더니 안 물어보고 갈 거죠? 그랬더니 해보겠습니다. 그랬는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헤어지고 나서. 어떤 얘기도 듣지 말고 그냥 묻어둬봐라. 그러면 은행보다 훨씬 좋은 수익을 벌고 은행 이자, 그까진 이자 2% 3% 받으면 뭐하냐. 수십 프로 본다. 수십 프로 보니까 그냥 지금 뭐 어떻게 됐어요? 파라다이스. 지금 조정했어도 아무 일 없잖아요. 그죠? 10월 2일날 제가 우리 여기 엑스온에서도 무료 추천주로 그냥 준 건데요. 이게 무슨 일이 있어요, 지금? 그냥 묻어뒀으면요. 아무 일도 없는 거예요. 이게 은행 이자를 이렇게 어디서 이런 걸 받아요? 그죠? 지금 떨어져 있어도 얼마를 받아요? 지금 37%인데요. 예? 100만 원이면 37만 원이에요. 500만 원이면 얼마예요? 100 몇만 원 지금 벌고 있잖아요. 은행에서 이렇게 벌어주나요? 그냥 묻어두라니까. 아이, 진짜. 그러면서, 뭐죠? 뭘 묻어도 못 묻어두지요. 그죠? 그러니까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서 차곡차곡 상승하는 종목으로 좀처럼 결과를 내기 어렵기 때문에 빠른 결과를 낼수 있는 단기 승부형 시세 변동이 심한 종목으로 승부를 겨루다 보니까 오히려 돈을 더 까먹어 버리는 거예요. 급등 나갔어요. 급등. 상한가 나갔습니다. 좋아하지요. 근데 그 사람이 부자 될까요? 그죠? 거의 다 털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좋은 종목을 매수해서 가는 것은 지나친 탐욕을 부리다 보니까 이런 거예요. NSN, 아, 이거 상 나가니까 좋다고 쫓아갔다가 박살. 그죠? 기업 분석 없이 50% 세일 행사를 좋아한다. 기업은 재무 분석에서 기업의 기본은 어디예요? 전문가마다 투자 방법이 다르죠. 어느 분은 차트만으로 전문가로 하시는 분도 있고, 또 트레이더만 하시는 분도 있고, 템플턴은 다릅니다. 템플턴은 일단 기업이 기본을 안 하면 안 살라고 그럽니다. 왜요? 깡통에서 자유로워야 되니까. 차트로만 하게 되면 깡통 날 가능성이 훨씬 더 높겠죠. 자. 그래서 투자 위험에서 벗어날 가능성과 자신의 탐욕을 자제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인간의 본능은 쉽지 않죠. 이렇게 올라가는 걸 보면 여기서 사고 싶잖아요.
또 여기서 사고 시큰 떨어졌으니까 사고 싶고요. 근데 이걸 자제할 수 있을 때 좋은 일이 벌어지는데 그게 쉬워요. 또 얘도 뭐죠? 이게 여기서 상한가 나가니까 그죠? 우리 그 유리원 친구분이 이게 NTP였었거든요. 지금 없어졌습니다. 오늘도 상장 폐지 등록 하나 또 나오던데. 자, 이게 3월 매년 3월 말 되면 이런 일이 계속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거죠. 자, 그러면 얘도 호재가 있다는 말에 임원이 가르쳐줬대요. 호재 나오니까 이거 사야 된다. 그래서 아, 이게 좋은 일이 있을 거니까 좀 사봐. 아, 이 상 나가는 거 좋아서 실제로 제 방에 이거 들고 왔어요, 계좌를. 결국은 뭐예요? 상장 폐지됐죠. 기업 분석을 한 개도 안 하죠. 기업이 지금 부실해서 예, 감자당 상태가 굉장히 위험한데 이걸 갖다가 여다 몰빵해서 1억을 몰빵하면 올라가다가요. 그죠? 더 갈 줄 알고 이제 붙들고 있다가 못 팔으니까 50% 빠지니까 어때요? 죽어도 못 파는 거죠. 왜요? 복구해 줄 거야, 복구해 줄 거야. 이거 손절할 수 있습니까? 1억을 갖다가 샀는데 5천만 원이 빠져버리면 이거 쉽게 팔 수 있어요? 절대 못 팔거든요. 못 팔다가 깡통 나는 거죠. 그러니까 재무 분석상 자본 잠식되는 기업들을 그냥 막 여러분이 사면 어떻게 돼요? 그건 위험한 거예요. 그건 위험한 거예요. 그것이 100만 원이 담든 300만 원이 담든 여러분은 처음부터 최소한도 깡통에서 자르려면 없어야 되는 거예요. 내 포트에 없어야 되는 거예요. 당장 상한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 정도만이라도 여러분이 점검할 수 있게 공부를 한다면 그 여러분이 깡통에서 자유롭고 편하게 투자 갈 수 있죠. 그죠? 그래서 투자라는 것은 그래서 얘가 그러면 KNC 글로벌 관두 얘는 그러면 그럼 돈을 버는 기업이냐 한번 보자고요. 오늘 나왔던 종목이 뭐였더라? 자, 이런 기업들이 돈을 잘 버는지 한 번만이라도 이렇게 봤으면 3년 연속 적자 기업이잖아요. 언제 어떻게 될지를 알아요. 그죠? 당연히 유보율은 그래도 남았는데 유보율도 까먹고 현금이 엉망진창이면 어떻게 돼요? 에? 엉망진창이면 어떻게 되는 거죠? 언제든지 차트 보고 매수하게 되면 이러냐. 영업이익이 매년 이게 순이익이 감소하고 47%, 150%, 250% 점점 돈을 못 보고 이자도 감당을 5년, 4년째 못하고 있는 기업을 매수해서 여러분이 돈 벌 생각한다면 그건 정말 잘못된 투자죠. 현금 흐름도 지금 4년째 지금 꽝이고요. 그 뭐 있어요, 얘가? 그죠? 그러면 이런 기업을 여러분이, 물론 중소형주 장이기 때문에 지금은 강력하게 또 상한가를 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건 항상 위험한 거잖아요. 그죠? 위험한 거죠. 그래서 좋은 종목을 매수해서 가는 것은 아주 중요해요. 그러니까 주식에서 손실을 하면 급등주를 만지게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또 급등을 또 잘하거든요. 그죠? 바닥에 와 있으니까 한번 급등 팍하게 상한가 나오면 좋다고 이걸 먹으려고 갔다가 어때요? 상장 폐지, 감자 딱 터지면 뭐죠? 진짜 그렇나요? 아니 뭐 현대상선은 안 그랬어요? 예? 현대상선 지금 또 올라간다고 아우성 치죠? 남북 수혜주랑 아 얘가 지금 갖고 있다가 여기서 매수해서 5천만 원 몰빵했다가 예, 깡통 나가지고 감자 5대1, 7대1 감자인가? 5대1 감자 감자 뭐 박살 내놨잖아요. 이런 것이 처음부터 안 사면 되는데 산다는 거죠. 그죠? 사니까 얻어 터지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러면 여러분이 안 사면 어때요? 안 사면 아무 지장 없잖아요. 세 번째 가겠습니다. 궁금하신 거는 예, 그다음에 그래서 주식 투자는 이렇게 경험이 중요하죠. 아, 한번 그건 뜨거운 맛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되죠? 아, 부실 기업은 내 사전에 없다. 그래야 여러분이 마음 편한 투자를 할 수 있고 자식한테 물려줄 수 있고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들의 전문가들한테 한번 물어봐요. 그 종목을 자식한테 물려줄 수 있는 종목입니까?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자식도 투자합니까? 물어보시면 되잖아요. 그죠? 이거 뭐죠? 그만큼 여러분들이 자식한테 물려줄 수 있는 종목들을 매수하면
걱정 없는 투자라고 지금은 주식 시대잖아요. 주식 시대예요. 그럼 누구나 지금은 주식 투자를 해야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노후 보장을 위해서 주식 투자를 해서 장기로 들고 갈수 있는 좋은 종목을 매수해서 저축을 하고 자녀한테 물려주고 자녀도 주식 사서 묻어둘 수 있는 주식을 매수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언제든 이건 위험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그러면 여러분 살 거예요, 안살 거예요? 안 사야 되잖아요. 내가 내 자녀한테 주식을 사라고 권유할 때그 부실 종목을 사서 상한가 먹겠다고 살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이게 여러분이 투자의 기본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끊임없이 우리 위로한테 하는 얘기가 그럽니다. 자녀 계좌 아유, 전문가님, 나 이번에 자녀 계좌 만들어서 계속해서 사야 되겠습니다. 저는 우리 유료원들한테 오늘도 얘기했는데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볼까요? 팁으로 한번 드려볼까요? 아, 진짜 이거는 그냥 공개를 막 해버린 겁니다. 예. 사서 묻으세요. 예. 자녀한테 줄 생각 갖고 적립식으로 묻어보세요. 아, 전문가님 너무 오른 거 아니에요? 그죠? 오늘까지 7천이 넘었어요, GS님? 참, 축하드려요. 자, 자식한테 물려주라고 그랬죠? 왜 자식한테 물려주자고 그럴까요? 이게 지금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지금 7년째인가요? 봤어요?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째입니다, 6년째. 아, 6년째 세상에 생각을 해봐요. 아, 주식이 매년 있죠? 배당도 주고, 무상증자. 배당 주고, 무상증자. 배당 주고, 무상증자. 돈을 이렇게 벌어주는 회사가 어딨어요? 이거 그냥 공개하는 거예요. 그냥 자식한테 물려주라 그냥. 주가가 떨어지면 또 사고 주가가 떨어지면 또 사고 10년이고 20년이고 들고 가봐라. 여러분 부자 만들어 줄 거다. 저는 이렇게 우리 위원들한테 얘기합니다. 그러면 얘가 10년 전으로 거꾸로 돌아가서 부자가 됐을까 하니까 한번 해보자고요. 2000 지금 18년이니까 2017년부터 해보면 되겠나요? 2007년부터 이 종목을 사서 1000만 원만 묻어두고 그냥 들고 왔다고 가정해보자고요. 그러니까 해보라는 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졌죠? 무슨 일이, 603%입니다. 10년이면 1년에 60%씩 벌어준 겁니다. 은행 갖다 놓고 60%씩 벌어줍니까? 거기다가 보너스로 무상증자로 주식도 주고 배당도 줘요. 내 자녀한테 그냥 물려준다는 생각으로 그냥 사서 들고 가라. 계속해서 적립식으로 또 사고 또 사고 또 사고 들고 가면 여러분이 이게 약을 안 먹고 살수 있어요? 여러분이 100세 시대에 살면 죽을 때까지 먹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오늘도 뭐 남북경협 테마주 필요 없어요. 안 사도 돼요. 이거 사서 그냥 묻고 자식한테 아, 나내 자녀한테 이건 하나 물려줘야 되겠다. 그 야금야금 떨어질 때마다 또 사고, 다음 달에 또 100만 원 또 남았으니까 이걸 저축해서 우리한테, 아이한테 하나 줘야 되겠다. 보너스로. 지난번에 우리 방에 한번 또 강원도에서 하시는 분이 CEO 하다가 나와서 제 방에 와서 전문가님, 딸한테 이거 주식을 넘겨주려고 그러는데 좋은 종목인지 한번 점검해 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30종목을 샀더라고요. 저한테 점검을 해달라고 해서 점검해 주고서 한 달을 공부하고 나가셨는데 주식을 이렇게 공부해야 되는지는 몰랐습니다. 그냥 아무거나 사면 은행 이자는 나올 줄 알고 샀는데 그게 아니었었네요. 그러시면서 좋은 종목을 매수해서 자기 딸한테 예, 지금 주식을 물려주고 싶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다면 기업이 괜찮은 기업을 매수해서 장기를 들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제가 예, 부실 종목은 다 걸러내고 좋은 종목만 매수해서 자녀한테 물려주겠다고 그래서 이렇게 들고 간 거예요. 그, 지금 봐봐요. 어때요? 진짜 멋있잖아요. 자녀한테 물려줘도 600%면 1년에 60%씩 여러분을 10년 동안 했으면 1000만 원이 얼마입니까? 6000만 원을 벌고 하고 보너스로 배당과 무상증자까지 여러분 이렇게 부자 되라는 거예요. 저는 끊임없이 주장하는 게 이거예요. 그런데 뭐죠? 당장 올라가다가 대부분 우리 유리원도 이러잖아요. 당장 뭐예요? 이거 사막 콘덴서 세상에 제 방에 와서 장기로 보유하랬더니 트레이더 안 잘라줬다고 이걸 저한테 막 뭐라고 그랬었는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이게 어떻게 됐냐고요? 템플턴 몰래 여기서 몰빵을 여기서 많이 산 거예요. 저한테는 얘기 안 하고 샀죠.
여기서 떨어지니까 쭉 떨어지니까 19% 마이너스 났다고 아우성 쳤지요. 근데 지금 얼마 올라갔어요? 장기로 들고 가면 무슨 일이 걱정하도 되는데 그럼 왜 그걸 못 들고 가냐? 그죠? 이렇게 올라갔어요. 말도 안 되죠. 어떻게 해요 이제? 아마 손해났다고 LI 인가나 그죠? 템플턴 전문가 저렇게 하니까 돈 안 벌어준다고 그러고 잘랐으면 땅을 치고 후회했겠죠. 그죠? 아, 자르지 말고 그냥 말을 믿을 걸. 아, 기업이 어떤 일이 벌었어? 이게 1024% 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예? 2년 반 만에 1024%를 이걸 끌고 가준 사람이 누구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계좌가 있잖아요. 제가 무슨 뭐 거짓말 하는 게 아니라 사마콘대에서 700몇 프로, 이건 69,200원인데 아직도 들고 있어요. 지금은 어제 편지 온 게 제가 어깨 수술하고 나서 많이 아파서 병원을 아무래도 더 입원해야 될 것 같다고 그러셔서 중지해달라고 그러시면서 중지하고 쉬겠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1년 회원이었었거든요. 자, 이게 들고 가는데 지금 2년째. 그죠? 여러분이 어떻게 하는 거죠? 주식 투자는. 그래서 이 경험이, 여러분이 경험을, 육체 오감을 활용해서 물론 기억력을 유지하고 모든 일에선 경험에서 배우는 자세가 잘 유지했을 때 여러분이 주식시장에서 이런 경험해보고 저런 경험. 가면서 GS님 7천 넘었으니까 아까 이게 제 방에 와서 저는 뭐 이걸 권하지는 않아요. 근데 제 방에 와서 이제 기업을 좋은 것만 추천하니까 이분이 이제 자기가 좋은 종목을 매수해서 그냥 들고 가도 되는데 수익이 급등 나가면 잘라먹은 거예요. 예, 그래서 뭐죠? 날마다 이렇게 수익을 낸 거예요. 전 트레이더 전문가 아닙니다. 분명하게. 근데 제 방에 오셔서 아유 저 아직도 이게 참지 못해요. 아까 동아지질에서 보여줬지만 지금 뭐 대아 ITI도 지금 150몇% 수익 나고 가만히 있잖아요. 주식 투자해서 돈 버는 거 그럼 어떻게 해요? 주식 투자해서 돈을 조금 벌었을 때 잃었을 이때보다 잃었을 때 왜 잃었는지를 철저히 분석해서 똑같은 실수를 안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뭐죠? 투자에서 경험이 필요한 거예요. 잘라먹었어요 또? 그죠?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의 실패나 성공을 연구하면 성공 가능성이 높아지잖아요. 몰라요. 어떻게 나갔는지 또 잘라먹었대. 아, 저는 그런 얘기는 안 했어요. 잘라먹으라는 얘기는. 더 들고 가라 그랬지. 아니, 왜 안 나와? 아, 난, 타. 아난타가 아닌데? 아난타, 아난티인가요? 아, 난, 티. 아난티. 잘라먹었어요. 괜찮을 것 같은데요? 괜찮을 것 같은데요? 아, 또 올라가는데? 예. 네. 액면 분할해서. 아, 더 올라가면 또 이제 속상해서 이제 억울할 텐데. 시장은 이게 금강산 수혜주잖아요. 예, 그래서 시장은 급락, 그 다음에 조정, 급등, 증시 변화를 사랑해야 빨리 적응할 수 있는데 주가 수시로 작은 조정을 갖추니까 주가 움직임은 수많은 참여자에서 이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예, 교체했어요. 지들 마음대로 바뀌었다고? 아니, 계룡건설도 잘 나가는데 왜 또 잘랐어? 조금 먹고? 아유, 참. 이러면 안 되는데. 더 먹어야 되는데. 아이, 더 좋아서. 얘도 아직 더 나가야겠지. 매물대에서 지금 아직 못 나가는 건데. 괜찮은데요? 더 나갈 건데. 지난번에 웃어서 요거 먹고 나온 거예요. 아유. 참, 더 길, 저기 아직 배짱이 더 생겨야 되는데. 자, 주시장이 일어나고 있는 큰 변화를 빨리 감지하고 그에 맞춰서 자신의 변화를 적응할 수 있도록 현명한 투자자들이 해야 될 게 뭐예요? 경험을 통해서 유연성을 길러야죠. 아, 괜찮다고 그랬는데 왜 잘랐어요? 더 먹어야 되는데. 자, 그게 뭐죠? 그래서 이것이, 자, 여러분이 지금 잠을 자면 꿈을 꾸죠. 그런데 책을 읽으면 여러분 꿈을 이루어요. 그죠? 투자의 경험이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책을 많이 읽는 건 상당히 중요하죠. 그죠? 자, 이 삼양식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템플턴은 여기 책을, 책꽂이를 안 보여드렸는데요. 제가, 저 역시도 한, 책은 한 지금 700권 정도를 봤나요? 예.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 여러분들한테 자꾸만 지혜를 가지라는 거죠.
지혜를 갖기 위해서는 경험을 통해서 지식은 주책이라는 것은 지식에 불과한 겁니다. 그죠? 이건 제 책방. 여기 이제 여기 다 지금 다 찼습니다. 그죠? 여기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지금 다 찼는데 점점 이제 책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골치좀 아픕니다. 문제는 뭐냐면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지식을 통해서 여러분이 투자에 대한 지혜를 얻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아 그래서 삼양식품을 살 때 우리가 이제 우리 유리원이 전문가님 우리가 처음 산 게 여기거든요. 뭘 엠벨린 수익률이 얼마나 하는지 모르겠는데 삼양식품 여기서 그죠? 사가지고 처음부터 사서 추가 그 다음에 지난번에 이 여기 올라갔다 내려올 때 또 추가 매수 다시 올라와서 전 회장이 또 살 때 우리도 사장과 회장이 살 때 우리 또 사고 전 회장이라고 그러면 이제 회장이 전 씨라서 그래서 추가 매수 8월 달에도 샀고요 여기서도 샀습니다 또 사서 93% 여기서 또 올라가서 또 내려왔을 때 여기에 지난번에 대림 BNC를 잘라주고 이걸 샀습니다 예. 네. 전 회장이 800억 횡령설 임원들이 50억 횡령 두 사람이 미국 기업에 40억 소송 돈 물어줘. 그죠? 삼양 무슨 BRS인가 뭐 잘 모르겠는데 이제 까먹었어요. 그 다음에 악재가 계속 나오고 신문에서는 이제 상장 폐지할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 나오고 전문가니 상장 폐지될지도 모른다는 뉴스가 나왔어. 어떻게 해요? 팔아야 될까요? 아이 뭘 팔아요. 좋은 종목인데. 아니 돈을 더 잘 본다고 세상에 예 여기서 공장 가동을 더 시켜서 생산 라인을 늘린다고 그랬어. 그렇다면 어떻게 돼요? 좋은 일이 벌어지자. 그렇다면 우리는 역으로 더 살아 들어간다. 과연 아니나 다를까 실적이 개선되면서 또 나가죠. 그럼 어떻게 해요? 강력 매수해라. 삼양식품 또 사라. 진짜 그랬습니다. 농심 팔아다가 삼양식품 사라. 저는 이릅니다. 오늘 또 나가죠. 아니 여기서 또 샀어요. 그러니까 아유 진짜 저런 전문가 저 진짜 웃기는 전문가다. 진짜 속으로 그랬겠죠. 우리 유리원들이. 아니 무섭지도 않나. 상장 뉴스에서는 상장 폐지된다는데. 그래갖고 겁나서 우리 유리원이 아유 전문가님 잘라야 될 거 아닌가요? 이제 먹은 것 괜히 다 토할 거 아닐까요? 그래서 아니야 좋은 일 또 생겨요. 여기서 생산 라인을 늘렸다는 건 실적이 또 좋아진다는 거잖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또 사야지. 진짜 그랬습니다. 예. 아까워요. 벌써 이게. 그리고 얼마나 한 거예요? 여기서부터 지금 들고 오는 사람은 지금 수익이 얼마예요? 예, 여기서부터 샀으니까. 이 생각을 해봐요. 지금. 예, 297%예요. 그죠? 전 농심 팔아다가 여기서 농심 잘라다가, 제발. 그죠? 이건 엠벨리 님도 아시잖아. 농심 여기서 잘르라고 그랬잖아. 여기서, 댕강. 여기서 잘라다가 어디야? 삼양식품 사라. 얘 지금 못 간다. 진짜 못 갔죠. 쫙 떨어지면서. 아이고 징글징글합니다. 진짜 댕강이어서 잘랐죠. 한국전력 자른 거 진짜 잘했죠. 한국전력도 여기서 꼭대기에서 빨리 잘라라. 빨리 잘라. 댕강 잘라. 어디서 댕강 잘라버렸잖아요. 그죠? 댕강 잘라 여기까지 내려왔어요. 자 템플턴은 다 마치나요. 나도 인간이에요. 그죠? 댕강 잘라서 갔는데 잘하고 있죠.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저는 농심 팔아다가 삼양식품 산 사람들은 돈을 벌었을 거고 팁을 하나 더 줄까? 뭐 사고 싶은데 무료방송에서 줬던 건데요. 오늘 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살 종목인데 이거 또 좀 우리 이런들한테 태클 걸리는 거 아닌지 모르겠다. 이게 이제 슬슬 나가지 않을까? 60일 올라타고 괜찮은데요? 그죠? 이게 여기서 줬던, 무료방송에서 여기서 줬던 종목인데. 그죠? 여기서 줬던 종목인데요. 아, 수익은 깔고 있죠. 그죠? 딱 이렇게 수익 깔고 있습니다. 괜찮을까요? 그냥 사보세요. 욕심내지 마시고. 그죠? 자, 어쨌든, 물론 지금 더 중요한 것은 누굴까요? 예. 아, 그랬더니, 우리 지금 당장 유료원이, 전문가님 이거 더 사야 돼. 더. 그죠? 더 사야 돼. 뭐예요, 이거? 나 이거 더 사고 싶어요. 잘라다가 이거 더 샀대. 저도 깜짝 놀랐네. 아유, 지금 들고 가라고 그러면 더 샀대. 더 올라가 버리니까 이제, 아,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사야지. 그냥. 제가 이제 농담 삼아 옛날, 여기서 사줄 때 있죠. 우리 유리원이. 아, 땅굴 파는 종목인데, 땅굴 파는 종목. 그러면,
아이, 그게 무슨 땅골 파요? 다리 나는 종목인데요. 아이, 혐오하님. 아, 이거 사면서도 갱성 불만을 가졌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올라갈 줄 어떻게 알았어? 여기서 살 때만 해도, 아유, 정환이, 땅굴, 무슨 땅굴이야, 이거. 땅굴 아니에요. 에? 다리, 뭐, 크레인, 뭐, 저거 하는 종목인데 무슨 땅굴 종목이냐고 저한테 노골적으로 불만을 얘기했는데 지금 얼마 왔어요? 어휴, 171%가 났어. 이때 그랬어요, 저한테. 제 방에 있던 분이었었는데. 1년 공부하고 나가셨는데 잘 들고 가는지 모르겠어요. 자, 떨어진 종목, 올라가는 종목, 이랬는데, 어쨌든 상당히 괜찮고요. 아직은 끝난 거 아니니까, 여러분이 좋은 종목을 어떻게 들고 가냐를 배웠을 때. 그러니까 삼양식품을 이렇게 상폐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거꾸로 역발상으로 매수해서 들고 가니까, 편한 투자를 할수 있잖아요. 그죠? 팁을 더 줬어, 더. 이걸 꼭 사라고 제가. 예, 삼화? 삼화? 아니, 막 퍼준다, 막, 그냥. 삼화전기를 사라고 제가 어디서 삼화전기를 여기서 매수 들어갔지요. 어때요? 이 떨어질 때안 산다는 거예요. 근데 아우성이에요. 이제 매수 가담하시죠. 아직도 늦지 않았다. 오늘은 우와 멋지게 나가네요. 누가? PNT. 축하드립니다. 오늘 전기차가 난리가 났네. 자, 이게 8월 7일 날 드린 종목이죠, 여기서. 그죠? 그 다음에 우리 산업 전부 나가네. 예, 많이 떨어뜨렸죠. 아직도 이상없죠. 또 누구예요? 얘도 떨어졌나? 모르겠습니다. 얘도 올라오고 일진 머티리얼 막 퍼져라. 까짓거 뭐, 그죠? 에코프로, 여러분이 어떻게 들고 가는 건지, 이제 서서히 전기차가 움직이나요? 예, 여러분들은 어떤 종목을 어떻게 해서, 아유,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 어떤 유튜브를 봤더니, 아유, 먹을 게 뭐, 그죠? 제약바이오 아니면 먹을 게 없습니까? 아, 삼양식품을 지금 300%가 나가는데 먹을 게 없어요? 2000개 종목이니까 무진장 나오죠. 무진장. 300%가 나갔는데, 참. 우리 유리원이 아까도 그 얘기 전. 아, 삼양사는 제가 우리 엠벨리님과 같이 뭘 잘라먹었죠? 삼양사 우선주를 잘라먹었잖아요. 영화에서 봤어요? 아이, 제가 여기서 이거 잘라먹었다는데 이거 GS님은 꽉 들고 있잖아. 우리 여기서 잘라먹었거든요. 어디서 사서, 여기서 사서. 여기서 산 거거든요. 그죠? 딱 올라갔다 딱 점프하길래 잘라놔, 이거. 여기서 끝이다. 확 떨어져 버렸죠. 근데 실적도 괜찮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삼양사도. 그래도 중요한 건 잘라 먹었다는 거죠. 예, 저는 이럴 때는 잘라 버립니다. 댕강 잘라 먹었지요. 근데 지금 뭐요? 그러니까 이런 거다 잘라다 어디다요? 삼양식품을 샀으면 대박이죠. 왜요? 닭볶음면 때문에 삼양식품을 산 거거든요. 할랄식품에 통과하면서 아랍에미리트와 인도네시아, 태국, 거기다가 유튜브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중국에서 뭔 일이 나오냐 하면 바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먹방이라는 게 나와요. 먹방. 아시죠? 먹방. 매운 거 먹는 자랑하기. 몇 개나 먹느냐 먹방이 나오거든요. 그렇다면 얘 먹방에서 인기가 있다면 뭐 영국 남자가 하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이 이걸 보면서 뭘 생각해야 돼요? 삼양식품에 저거 그죠? 닭볶음면이 매운맛이 저게 잘 팔리겠구나.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 저 주식을 사야죠. 옛날에 이 리더스 코스메틱이 무슨 일을 벌였죠? 명동에서 요커들이 오면서 싹쓸이 뭘 했어요? 싹쓸이. 왜요? 싹쓸이 뭘 했죠? 마스크팩이잖아요. 이게 얼마큼 갔어요? 이게 얼마큼 간 거예요? 12배가 날라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스크팩을 사라고 뭘 가르쳐 줬어요? 추천주. 무려 추천주를 줬던 종목이 뭐였어요? 아, 무려 추천주 막 줬어요, 제가. 무려 추천주 사라고 그래. 제이준이잖아요. 그래요. 제이준 샀어요? 아, 무슨 일 있어요? 가만히 들고 가면 되잖아요. 나중에 맛있는 시세가 나오겠죠. 누굴, 하나 더 팁을 주면, 제이준이 누구를 고용했어요?
중국에다 물건 많이 팔라고 누굴 고용했잖아요, 광고 모델로. 그럼 얘는 더 인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중국의 최고의 배우인데, 여자 배우. 에이, 소녀시대가 또 뭐야. 뉴스도 안 봤네. 짭짤한 판빙빙이래요. 예, 판빙빙을 또 고용했잖아요. 그렇다면 얘는 더 팔릴 가능성이 높다. 여러분, 어떻게요? 보이했으면 강력 들고 가보자. 요까지 하고 쉬었다 노래 두곡 듣고 갑니다. 아이, 참, 완우 공개 무진장한다, 진짜. 자, 여러분이 어떻게 주식을 갖고 가는지를 사서, 예, 자, 네 번째 주식 투자 시세에 순응하라는 가기 전에 노래 듣고 또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뭘 들을까요? 비 오는 날은 또비 노래를 한번 들어야 되지 않나요? 아, 누구 노래 들으면 좋을까요? 얘기해 보세요. 비 노래.